만물유래는 역사 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당 폐처리 7대 판결. 어떤 고을의 한 선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책임을 묻고자 이웃에 사는 사내를 폐처리로 7대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7일 후에 죽었습니다. 사내의 아들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면서 선비를 살인죄로 관하에 고발했습니다. 사또는 선비를 불러 어찌된 일인지 꾸짖어 물었습니다. 선비는 그저 회처리로 가볍게 7대 때렸을 뿐이라며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선비의 매질이 지나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사또는 죽은 사내의 아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내 아비가 맞은 회처리와 같은 크기와 굵기의 나뭇가지를 꺾고 오나라. 고발인은 즉시 밖으로 나가서 비슷한 크기의 회처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고발인에게 그 회처리로 선비를 7대 때리라고 명했습니다. 단 너무 세거나 약하지 않게 아버지가 맞은 세기와 같은 강도로 때려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고발인은 아버지가 맞았을 때의 광경을 떠올리며 선비에게 회초리질을 했습니다. 선비가 고통을 참으며 7대를 맞자 사또는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원고와 피고 모두 관하에 출두하라고 명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선비는 크게 아픈 것 같지 않았고 죽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 뒤 고발인에게 말했습니다. 회초리 7대를 똑같이 맞았는데 어찌하여 내 아비는 죽고 저 사람은 죽지 않았는가? 만약 회초리 크기가 같지 않았다면 내가 복수할 뜻이 없어서 회초리를 작은 크기로 꺾은 것이다. 회초리 크기가 같다 해도 회초리를 친 세기가 다르다면 그 역시 내가 복수할 생각이 없어서 일부러 회초리를 가볍게 친 것이다. 또한 회초리 크기가 같고 때린 세기도 같았다면 저 피의자는 몸조리를 잘 받아서 살아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아비는 내가 몸조리를 잘 시키지 못해서 죽은 것이다.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으므로 지금 당장 너를 불효죄로 잡아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또의 호령에 고발인은 몹시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제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크기로 꺾었고 제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세기로 쳤사옵니다. 어찌 감히 일부러 작은 것을 꺾었겠으며 어찌 감히 일부러 가볍게 쳤겠습니까? 제 아비는 병에 걸려서 죽었고 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찌 감히 제가 일부러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발인이 이처럼 자기 입장을 밝히자 사또는 조금도 틀림없는 사실이냐고 확인차 다시 물었습니다. 고발인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불효죄 처벌을 받을까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고발인의 말을 다짐으로 받아 놓겠노라 말하고는 두 사람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선비는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또의 현명한 판결로 마무리됐고 선비는 누명을 벗었지만 죽은 자의 아들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회초리 맞은 사람이 몸조리를 잘못했든 아니든 선비의 회초리가 원인이 되어 죽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평소 건강 차이가 회초리질 당한 후 사망 여부를 갈랐을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선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